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제품 볼트 리무버 이지아웃인데요. 전동 드릴을 사용하다 보면 토크를 무리해서 볼트를 조일 때 이제 볼트에 마모가 생기게 될 때가 있죠. 이때 이 마모된 볼트를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이지아웃입니다.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블리스터 케이스로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뒤를 보시면은 설명서가 아주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블리스터 케이스를 개봉을 하면 하드 케이스 안에 각각 크기가 다른 볼트 리무버가 들어 있습니다. 자, 1호부터 4호까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호 사이즈는 5mm, 2호 사이즈는 6mm, 3호는 8mm, 4호는 10mm. 손상된 볼트 크기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강도 소재를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단단한 재질의 볼트도 손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드 케이스 안쪽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설명서가 잘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모된 볼트가 있는데 아무리 돌려도 이렇게 헛돌아서 제거가 되지 않죠? 그럼 이제 이지아웃을 사용해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트에 알맞는 이지아웃을 선택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양쪽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 한쪽은 톱날 모양처럼 되어 있고 반대쪽은 꽃갈콤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옷걸이에 마모되어 있는 볼트의 길을 내어보겠습니다. 자, 꽃갈콤 모양을 드릴과 결합을 시켜주고 손상된 볼트에 길을 내어줍니다. 자, 이제 길이 생겼으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깔끔하게 뽑혔습니다. 자, 다음은 경첩에 있는 볼트의 길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볼트의 길을 내주실 때 꼭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점은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첩에 있는 볼트도 깔끔하게 뽑혔습니다. 자, 다음은 돌출되어 있는 육각 볼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길을 내줍니다. 자, 이제 다시 반대로 꽃갈콤 모양으로 비트를 교체해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돌출된 육각 볼트도 손쉽게 제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마모된 볼트가 있다면 이제 이지아웃으로 편하고 손쉽게 해결해 보세요.